스카이림 애니버설이 오늘은 깨어나는 시체 퀘스트 하겠습니다. 이게 좀비 퀘스트라고 합니다. 나는 좀비 군단을 만들려고 하는 네크로맨서 집단을 막아달라는 도움을 요청하는 익명의 편지를 받았다. 나는 의식의 현장을 조사해야 한다. 현장으로 가기. 이 익명의 편지인가 보죠? 누군가 도와줘. 네크로맨서 집단이 고대의 위험한 마법을 사용해서 좀비를 소환하는 실험을 하고 있어. 나는 경고를 무시한 그들의 어리석은 야망을 품은 연구에서 쫓겨났어. 그들은 우리가 스카이림에서 가장 남쪽 지역에서 사악하고 통제할 수 없는 생물들을 소환하는 의식을 수행하고 있으며 너무 늦기 전에 멈춰야 돼. 글씨를 되게 조그맣게 써놨네요. 의식의 현장이 여기네요? 아, 저는 여긴 줄 알았는데 여기가 아니었습니다. 여기라고 합니다. 일로 가죠. 야, 좀비? 좀비입니다. 오, 잘 만들었어요, 되게. 아, 드러그 같을 줄 알았는데 전혀 다르네요. 썩은 좀비. 저도 검이 있기 때문에 대거부. 철제 망치 들고 있군요. 모트에 살점 먹어볼까? 생명력 피해. 별로 그렇게 세지 않다고 생각될 수 있지만 이 정도면 숙련 소환수보다 센데요? 강한데? 되게 많다. 악취 나는 좀비는 한 방. 얘는 좀비. 아깝게 센 거였나 보다. 되게 많네. 아, 너무 많은데? 악성 좀비. 아, 얘가 센 거다, 얘가. 되게 세네. 가차 없는 좀비. 좀비. 좀 종류가 너무 많은데? 아, 맵을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냥 여기가 끝이네요? 자, 다 잡았습니다. 주는 건다 똑같은 것 같습니다. 살점. 네크로맨서. 네크로맨서. 이게 단가 보죠? 네크로맨서. 일지 좀비 소환. 네크로맨서의 일기를 읽기. 완료. 끝이야? 내 제자는 수집 활동 중에 잊혀진 동굴에서 고대 도시를 발견했다. 이 책은 오랫동안 본 적이 없는 것 같았다. 나는 그것이 어떤 종류의 소환 마법이라고 믿었지만 확신을 할수 없었다. 이것을 해독하는데 시간을 투자해야 한다. 우리에게 상당히 가치가 있을 수 있다. 이 책은 내가 생각했던 것처럼 소환 주문이었다. 소환된 언데드들은 정말 잔인하고 강력했다. 이 녀석들을 자유롭게 부리도록 연구할 것이다. 라는 내용이네요. 그 누구도 나를 막을 수 없다. 내가 스카이림을 언데드 물결로 날려버릴 것이다. 이제 시간이 되었다. 라고 합니다. 무의식했는데 뭐가 실패했나 보죠? 이렇게 죽어 있는 거 보니까. 좀비는 상당히 셌습니다. 지금 레벨이 97인데, 굉장히 셌어요, 좀비들. 그냥 왔으면은 큰일 났겠는데? 좀비 소환. 초보 등급. 초보 등급이야? 그냥 좀비가 나오네? 아니, 깨어있는 걔네들은 뭐야, 그럼? 아, 이거 레벨 스케일링이 되나봐요? 지금 제 97레벨인데, 거기에 맞춰서 강해졌나 봅니다. 이러면은 좋죠? 아, 하나만 딱 있나봐요, 좀비 소환 마법은 그러면. 야, 우리 선생님한테 마법책 샀습니다. 선생님이 팔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세 개를 구매를 했고요. 썩은 좀비 소환, 악성 좀비 소환, 악취나는 좀비 소환. 악취나는 좀비가 견습이고요. 악성이 전문, 썩은 좀비가 숙련이네요. 다 봐야겠죠? 자, 우선 초보 등급인 좀비 소환부터 봅니다. 바로 튀어나가서 때리네요? 두 대? 초본데 두 대예요? 굉장히 잘 버티죠? 다음은 악취나는 좀비, 견습. 좀비라서 튼튼한 건가? 자, 다음은 숙련 등급인 썩은 좀비 소환입니다. 외모는 다 비슷한 것 같죠?
야, 버텼고요? 두 대까지. 오야, 이런 강타니까 세대 저한. 아, 세 대를 버팁니다. 오, 튼튼한 모습. 좀비라 그런지 튼튼해요. 마지막으로 이제 가장 강한 악성 좀비. 이길지도? 데미지도 굉장히 세요. 한손 무기인데, 한손 검인데. 아, 아깝다. 아, 되게 잘 싸우긴 했는데. 좀비는 이렇게 생겼고요. 너무 잘 만들었다. 생긴 것 봐요. 그리고 견습. 견습 좀비는 다르게 생겼습니다. 뭔가 느낌 있는데요? 약간 좀 지능이 있어 보이는 느낌 아닙니까? 악취나는 좀비. 야, 얘는 공포에 나오는 SCP 중에 이렇게 생긴 거 있지 않나요? 야, 잘 만들었다. 너무 잘 만들었다, 얼굴이. 마지막으로 가장 강한, 사실상 이제 가장 많이 쓰게 될 좀비죠. 악성 좀비가 일반 좀비랑 똑같네, 외모가? 그쵸. 아, 이건 좀 그렇네요. 썩은 좀비랑 악취나는 좀비. 둘다 너무 잘 만들었는데, 확실히 이게 더 괜찮은 것 같기도 하고요. 두 마리가 다 같은 외모인 이유가 있나 봐요. 이거 얘 소환해놓고 게임 껐다가 다음에 키면은 깜짝 놀라겠다. 악성 좀비. 그리고 다른 소환수랑 다르게 소환이 되자마자 바로 무기를 꺼내서 바로 때려요. 굉장히 이제 똑똑하고 공속도 빠릅니다. 체력도 많고. 이번에 이길 것 같은데? 오, 이번에 이겼다. 야, 강한데? 양손검. 양손검입니다. 무기별로 뭐 크게 차이가 나진 않네요. 이길 것 같기도 하고. 경직을 얼마나 먹느냐에 따라 약간 승패가 갈리는데? 굉장히 잘 싸웁니다. 거인이랑 1대1로 붙어서 이기는. 야, 역시 거인을 패서 그런지 동굴곰도 상대가 안 되고요. 자, 다음 상대는 약탈자. 우두머리 가세. 오, 우두머리 장비 봐요. 야, 등을 저렇게 때리는데도. 아, 죽긴 죽네. 와, 우두머리 장비가 미쳤어요. 살아있네? 자, 다시 만났습니다. 야, 너무 강하다. 이건 무슨 장비지? 야, 내가 입어야지. 에디버설이 장비인가 봐요. 요렇게 돼 있습니다. 야, 전설 드래곤입니다. 다음 상대는 체력이 안 보여요. 야, 오, 제법 합을 주고 받아요.
좀비, 어? 어? 아니, 브레스 한 방에? 불에 약한가? 야. 어휴. 좀 힘들구나, 전설은. 됐다. 전설용 잡는데 한 20번 정도 죽었습니다. 악성 좀비. 야, 이렇게 좀비가 드래곤을 잡았습니다. 뼈가 돼버렸죠. 브레스를 맞고 죽기는 했는데, 딱히 불에 엄청 약하거나 그러진 않은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버텨줬고요. 드레모라 군주보다 데미지가 낮은데, 공격력이 낮은데, 방어를 아예 안 합니다. 방어를 아예 안 하고, 그냥 보이면 달려가서 계속 때리기 때문에, DPS는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튼튼하고요. 굉장히 강력한 악성 좀비. 앞으로 많이 쓰게 될것 같네요. 이 발자국 뭐예요? 이렇게 해서 오늘 애니버서리에 좀비들 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다른 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도바!